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전 베테랑 방송인 알란 존스에게 두 가지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18일 오전 이 시드니 서큘러키에 위치한 알란 존스의 고급 아파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20년에 걸쳐 피해자로 추정되는 8명과 관련해 24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83세의 존스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혐의에는 11건의 가중 강제추행, 9건의 강제추행, 2건의 비동의 성적 접촉, 2건의 일반 폭행이 포함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그가 일부 피해 추정자들을 개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가장 어린 피해 추정자는 사건 당시 17세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이제 9번째 피해 추정자와 관련해 이 존스에게 2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나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사 크리스 머피는 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녹색 트랙 슈트를 입고 변호사와 동행한 존스는 시드니 CBD의 데이스트릭 경찰서를 나서며 이 많은 언론 매체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질문을 퍼붓는 동안 침묵을 지켰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알란 존스는 12월 18일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